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마법의 가루를 이용해 못 먹는 물 또는 흙탕물을 먹을 수 있게 정화시키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 생각을 해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마법의 가루가 과연 뭐 라면 국물이라던가 콜라 또는 우유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액체에다가 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바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롯데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러. 일단은 콜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야, 펩시가 1+1이네? 콜라랑 그 다음에 라면. 라면도 이렇게 두 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할까요? 커피? 그나마 설탕이 좀 있는 카라멜 마끼아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콜라입니다.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린 적이 있어요. 무려 중력 10만 배에 해당하는 힘이었는데 그래도 얘는 아무런 결과가 없던 굉장히 라인하르트 같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 우유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마시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면입니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네,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분말 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말 스프가 과연 물과 분리가 되는지 보고 싶어서 샀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커피입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로 사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냥 아메리카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녀석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마법의 가루를 준비했어요. 이 마법의 가루 하나가 무려 10리터나 정화를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고작 다 합쳐봤자 뭐 1리터, 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면 충분한데 제가 이 하나를 정확히 4등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험을 진행할 경우 눈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꼭이요. 자, 그리고 실험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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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네 번을 진행하면은 솔직히 지루하잖아요. 저는 스피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씩.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커피랑 우유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유부터 여기다 부을게요. 자, 우유를 여기다 부었고요. 두 번째는 커피를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양이 별로 없구나, 얘가. 자, 이렇게 커피랑 우유를 각각 투명한 컵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제 마법의 똥가루가 준비가 됐습니다. 과연 우유랑 커피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바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다 부을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와, 가루 하나가 이렇게나 양이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루가 약 10리터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데 얘네 뭐 합쳐봤자 1리터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 뭐 조금만 넣어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섞을게요. 약 5분간 섞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약간 이상한 냄새 나는데? 오, 이상한 냄새 나. 저는 이제 화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5분이 지났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커피와 우유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요. 보시다시피 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뭐 커피랑 우유에는 전혀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얘가 우유고요. 얘가 커피예요. 그냥 커피랑 우유 그대로 남아있네요. 아, 실패! 자, 일단 첫 번째는 깔끔하게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와 라면 국물 바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라부터 부을게요. 아, 근데 우유가 실패했는데 콜라가 성공할 리가 사실
없을 것 같긴 해요. 라면 국물에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루의 성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괜히 여기 있는 뭐 이산화탄소랑 뭐 이상하게 막 반응을 해가지고 어우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라면 국물은 제가 물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요. 라면을 뜯어서 분말 스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콜라랑 우유 막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라면 국물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 가라앉잖아요, 흙처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용했던 가루가 아직 이 정도 남아있거든요. 바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면 국물부터 부을게요. 콜라. 오! 탄산이랑 반응하고 있어요. 오, 잠깐만. 콜라는 지금, 콜라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라면은 아직 잘 안 섞었어요. 좀 무섭긴 한데 바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아! 실패했다! 예!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실패를 하네. 콜라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콜라는 원심 분리기로도 분리가 안 됐던 녀석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았는데 라면 국물이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스프가 지금 약간 가라앉고 있긴 하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보면은 바닥에 지금 스프 좀 보이죠 여러분. 바닥에 천천히 지금 스프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될 것 같은데요? 듬뿍 넣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다. 그냥 안 되는 거다 이거. 콜라 뭐야? 왜? 콜라가 분리되고 있어. 와, 여러분 콜라가 와, 이야, 대박이다. 이건 진짜 예상치도 못했다. 와, 이 밑에 있는 게 뭘까? 이거 흙 아니잖아.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콜라가 물과 무언가로 분리가 됐어요. 오, 약간 똥 같은데. 야, 나 좋아. 진짜 이거는 좀 충격적이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뭔진 저도 몰라요. 콜라의 성분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진 모르는데 제일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콜라가 라면 국물도 지금 보면은 스프가 이렇게 밑에 가라앉긴 했어요. 근데 윗부분이 뭐 완벽하게 가라앉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화시킨 콜라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Do not drink if water is yellow in color. 물이 노란색이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물이 노란색이죠 누가 봐도. 일단은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먹을 순 없지만 어쨌든 분리가 된다. 예, 전 그것만으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라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확실하게 스프가 밑에 많이 가라앉긴 했어요. 라면에 뭐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실험 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콜라가 이렇게 잘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액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와, 저는 솔직히 라면 국물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분말 스프기도 하고 물이랑 척척 분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라면 국물이 잘 분리가 안 되고 예상치도 못한 콜라가 분리가 되는 굉장히 저조차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재미난 실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